어려운 거 없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세요. 더 쉽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연도는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360일, 30일, one day, two hours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이라는 것은 이 천이고요. 이게 지고, 이게 인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월은 하늘과 땅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는 자연에서 신이 하늘이한테 운명을 준 거야. 이게 줬는데 인간이 이거 따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농사꾼으로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유학 보내. 그러다 나중에 서울 생활하다 결국 40세에 귀촌해서 왔어. 처음부터 농사 지었으면 되게 잘 됐을 텐데. 40세에서 귀촌하는 것보다 또.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에 주어진 거를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고 나중에 지키고 늦게. 초등학교를 갔다가 8살 때 가야 되는데 40살 때 다시 와서 간 거야. 퇴촌해가지고, 귀촌해가지고. 그런 게 역학은 명리는 타이밍의 학문이니까 시간의 학문이잖아요. 나 언제 돈 벌어, 언제 집 나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남편 언제 철들어? 우리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실까? 아버지 유산 언제 준대? 전부 타이밍의 학문이에요. 이 역학은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때를 잘 맞춰야만 효과를 보는 거죠. 때를 잘 맞춰야만. 그러니까 이제 역학 공부할 타임을 잘 맞춘 사람도 있고 이미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어릴 때 조금 커서 더 커서 말년 이렇게 노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강 순서는 그렇게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개업 여기 이제 이 일기생들이 일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연주로 보시면 돼요. 봄에 시작하면 봄을 연주로 보시면 돼요. 나는 항상 이렇게 항상 이런 순서로 가요. 집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회사를 창립했다, 전부 이 순서로 딱 가게 돼 있어. 숙명적으로. 여기서 이제 합충 때문에 조금 엉기고 변화는 오는데, 항상 금년의 경자년이면요, 토생금, 비경겁제, 금생수,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딱 가게 돼. 사람이라는 게 내가 역학이 논리보다는 심리, 내가 느끼는 게다못 느낀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나쁜 거, 아니면 기가 좋은 것만 딱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거가 이제, 우리는 느끼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만 순서는 사실 좀 차례차례 가는 거야. 1년으로 따지면 1사분기, 2사분기,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묘화실이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다음에 어릴 때 커서 더 커서 노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국가로 보시면 되고죠. 하늘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묘미띠는 띠로 이제 삼합띠는 결혼하면 된다 그러잖아. 이건 뭐냐면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하니까 이 삼합띠는요 좋은 게 아니고 못해지는 거야. 헤어지고 싶어도 이 국가와 국가 가문과 가문이 결혼했으니까 영국 여왕과 독일 왕자가 결혼한 거 아니야. 연지가 삼합이란 띠가 그런 개념으로 해주는 건데 지금은요 가문이 무슨 필요 있어? 일간이 최고지 일주가. 아 우리는 뭐 가문 필요 있어요? 무슨 뭐 삼성가가 아니잖아 우리는. 우린 가문 얘기해보면 야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최고지 이렇게 하잖아. 지금은 일간이 최고인 거야 일간이. 가문이 필요 없단 말이야. 순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말년이나 이 신은 나보다 아래잖아 아래 순서가 그죠? 말년이나 부하 직원이나 앞으로 미래나 미래가 어떻게 미래나 그죠? 이렇게 보는 거다. 미래나 부하 직원 미래 말년. 그다음에 우리는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다 조금 직장 그만두고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여기가 직장궁이고 여기가 사업궁이에요. 처음부터 사업하는 사람 있어.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직장을 하고 월급 받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직장궁이고 사업궁 이렇게 나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자식궁도 되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이 일간이 난데. 나는 임계수 중에서 계수로 태어났잖아요. 임계수 중에 계수로 태어났다. 그죠? 계수. 이거는 강하, 이건 우로. 다르다. 그죠?
이 우로다, 우로. 개수는요, 갑을 키우는 놈이야. 개는 갑으로 가잖아, 순서가. 임은 개로 가고, 이러면 일로 가잖아, 일로, 그죠? 임은 뭐냐면 유통을 끝내고 남은 건 씨앗으로 보내는 거야. 이 개수로 태어났다, 그죠? 개수. 개수인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목과 금이잖아. 이 사주는 보니까 목은 없고 금은 있어, 이렇게 금은, 그죠? 목은 금은 있다, 그지? 그러면 내가 순대 금을 우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주의 흐름이야. 그럼 목도 있으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한 우물 파는 게 좋아요? 두 우물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수라면 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땅도 있고 바위도 있고 새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금과 목이다. 수가 나무를 키우냐? 금은 이미 우리가 담금질 하기 전에 풀무질 하잖아요. 두들겨서 한 다음에 물에 씻잖아요. 이 금을 완성시키면 수잖아. 그 다음에 보석은 딱 씻어주면 되고, 금을 씻어주느냐? 금의 오물이나 나봉을 씻어주느냐? 목을 키우냐가 주 임무야. 그 다음에 화나 토나 수는 보조수단이다. 그럼 이 사주는 수니까 화나 토나 수는 보조수니까 금목을 찾는데 금밖에 없으니까 아 금을 씻어주는구나, 그죠? 금을 씻어주는 사주다. 금을, 아시겠죠? 나는 할 일이 금을 씻어준다. 그러면 이 금을 씻어준다. 앞에는 이 금을 씻어주고 또 뒤에 갔더니 또 이 금을 씻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라서 이 앞에 걸 먼저 쓰는 거니까요. 앞에 걸. 앞에가 금이 있고 뒤에가 목이 있으면 앞에는 금을 씻어주다 뒤에는 나무를 심겠죠. 금을 씻어준다 해서 이 금을 씻어준다. 금을. 자, 금이라는 게 여기 요거 누구 자리예요? 자리는요? 부모님을 내가 씻어야 되잖아. 부모님은 돈을 까먹었어요? 아니면 늘치겠어요? 까먹었죠? 이걸 내가 씻어준다는 명목하에. 근데 이게 이제 말 맞다는,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편인이야, 편인. 편인은 뭐냐면, 정인은 매력은 없지만 고정적으로 변화 없이 정상적으로. 편인은 항상스럽지 않게 변화스럽게.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8천만 원 줄 거 7천만 원 주고 6천만 원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깎는 거야. 편인은 분명 확실하지 않지만 편파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인이 된 것은 편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차피 금을 씻어야 되는데 이 금은 밑에 미가 있으니까 이 금은 좋죠. 이 금을 씻을 거지. 편인이니까, 편인. 편인을 씻는다, 보석을 씻는다, 이 금을 씻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씻는다. 이걸 씻는데 말년에 심을 씻을 것이다. 금 씻는 사람. 이 금이 이제 드디어 신이 과연 무엇인가? 신이 무엇인가? 내가 준 프린트의 신을 따로 찾아보면요, 신. 대운론 좀 가보실까, 대운론. 신을 찾아보면 역술이 나올 거야, 역술.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 전체를 척부가, 이 사람은 금 신은 일밖에 할 게 없구나. 뭐, 땅에 물 주고, 그죠? 바다로 합쳐지고 이 땅에도 물 주고 이 불하고 불을 끌지 내가 끓을지 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삼복도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여름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 여름에는. 근데 내가 수요. 그럼 나 필요한 사람이면 불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잖아. 어? 나를 먹으려고 마시려고 그럴 거 아니야, 갈증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은 질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한 것도 좋고 아니면은 명리에 관계된 질문 하시면 좋습니다. 뭐 질문 시간 10분 동안 질문할 거 있으니까 꼭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저녁 때 한잔 할 수 있습니까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